아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건 매우 행복한 일이지, 안 그러냐? 맞아. 물론 모두 다 친하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긴 해. 나 같은 애들은 그냥 인생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많아지는 것 같은 크크.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많지. 하지만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수긴 함.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은 몇 없긴 하지. 특히 나같이 특별한 사람은 말이야. 크크. 주변 보면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서 확실히 걸을 사람은 걸러야 함. 그건 맞지. 크크.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몇 없지. 난 내 사람이다 싶으면 진짜 잘해주려고 함. 가끔 너무 잘해줘서 호구인가?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크크. 나도 크크. 내가 내성적인 것도 있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는 몇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주려고 함. 뭐 그냥 두루두루 적당적당히 지내는 거지.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음. 친구는 진짜 소수만 있으면 되는 듯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어.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관리한다 하네. 크크. 관리 맞지. 난 어느 정도 카테고리 나눠놓고 구분해놓는데. 크크.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면 충분함.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고. 난 좀 애매하긴 하. 소수 친구랑 사귀는 건 맞는데 모두 친하게 지내는 거랑 소수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케바케 같음. 언나도 크크크. 모두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고 소수랑 깊게 지내는 것도 좋아.